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엔진의 스크립트에서 한글을 사용했을 때 에디터에서 한글이 깨져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시를 보기 위해서 CPP 타입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고 나면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새로운 CPP 클래스 항목을 선택한 다음 액터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선택하고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헤더 파일로 이동해서 fstream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거기에 주석을 달면 에디터의 툴팁으로 표시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글로 주석도 달아줍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로 이동해서 생성자에서 문자열 변수의 내용을 한글로 초기화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엔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이동해서 프로젝트를 컴파일합니다. 컴파일이 끝나고 나서 myactor를 월드에 배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문자열 변수의 내용이 완전히 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석으로 달아둔 한글 역시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깨져버린 문자열은 게임을 진행하거나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은 스크립트 파일이 유니코드가 아닌 다른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에디터로 돌아간 다음 한글을 사용하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엽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항목을 선택해서 저장 버튼 옆의 드롭다운을 누른 뒤 인코딩하여 저장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유니코드, 서명 있는 UTF-8, 코드 페이지 65001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 모두 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스크립트 파일의 인코딩을 모두 바꿔서 저장한 다음에는 에디터로 돌아가서 다시 컴파일해줍니다. 그리고 월드에 배치된 myactor를 보면 한글로 된 주석과 프로퍼티의 내용이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UI 스크립트에 한글을 사용했을 때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방금 보여준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스크립트에서 한글을 사용했을 때 한글이 깨지는 문제의 해결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